서울시가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서울시장상 허위 수상 논란과 관련해 수상 내역이 시스템에 누락됐음을 인지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 요청에 따라 표창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긴급히 자료를 조사하여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며 이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인지했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후보자의 장녀가 받은 시민상은 분야별 부서에서 심사하고 시상한 후 사후적으로 표창 관리 시스템 등록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절차로 수상 이력이 관리되나 2021년 시민상 수상자 114명이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자녀 한 씨는 지난해 5월 5일 서울특별시 시민상 중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앞서 MBC는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한 후보자 딸의 교육 봉사활동을 소개하면서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등의 수상 이력을 언급했으나 해당 지자체에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이 인천시와 서울시에 한 후보자 딸과 봉사단체에 대한 포상수여 내역을 문의한 결과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한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후보자의 장녀는 2021년 서울특별시장, 2020년 인천광역시 산하단체장 등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청문준비단은 이어 참고로 후보자의 딸은 아직 대학 입시를 지원한 사실조차 없다고 덧붙였다.